예, 여러분, 한 번씩 짜파게티를 다 드셔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짜파게티를 보통보다는 좀더 맛있게 만드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리브향 짜파게티가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 짜파게티 간짜장 레시피는 짜파게티 뭐, 혼자 먹으려면 하나 하면 되겠죠? 하나나 두 개, 달걀 하나, 양파, 한 혼자 먹으려면 반개 정도, 대파, 다진 돼지고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오이 한개 정도가 있으면 됩니다. 소이는 이렇게 채를 썰어 놓고요. 뭐 양파도 썰고 그다음에 식용유를 두르고 이제 대파를 넣어요. 이 파기름이 참 맛있는 거죠. 그리고 강한 불에 양파를 또 익힙니다. 파와 양파. 그리고 이제 이 웍질이라고 이제 양파를 막할때 프라이팬을 계속 돌리는 거. 그래서 그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간짜장과 짜장면의 차이는 간짜장은 물이나 육수를 붓지 않고 만든 짜장이고요. 간짜장의 간은 내장간이나 소금간 등의 간이 아니고 마를 꺼내 본래 발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짜장과는 달리 물을 늘려 양을 늘리지 않았다는 것이 차이점이죠. 그래서 양념을 미리 만들어 두는 게 아니라 재료들을 바로 볶아서 만든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짜장입니다. 간짜장.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건짜장이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말 스프를 넣고 이제 아삭한 양파 스타일의 간짜장은 이제 기름을 두르고 짜장 스프를 먼저 넣어서 이렇게 볶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볶아줬죠. 그래서 뭉쳐진 짜장 스프가 이제 좀씩 풀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물을 좀씩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물을 넣는 모습이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면을 끓이고 예, 거기다가 이제 이걸 부으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최종으로 이제 계란 후라이를 약간 반숙으로 하면 딱 되겠죠. 이렇게 반숙으로 해서 거기 이제 오이까지 넣으면 금상첨화죠. 더 이상 바랄 게 없은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드시면 상당히 짜장면이 맛이 있을 겁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짜장면 끓이는 것은 면에다가 이렇게 짜장면을 삶고 그다음에 국물을 좀 덜어내고 거기에 이제 스프 같은 걸 넣고 뭐 이렇게 하는데 좀더 맛있게 하려면 이렇게 파와 그다음에 양파를 함께 넣는 거죠. 그게 이제 하이라이트고 여기 이제 물을 조금씩 부어서 양을 좀 이제 많이 들어가게 만드는 거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스를 이제 끓인 그 면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드시는 거죠. 뭐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드시면 일반적인 간짜장,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는 짜파게티보다 훨씬 더 맛있는 간짜장 짜파게티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나중에 짜파게티 드실 때 예, 맛있게 이렇게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